78조 용과 상이 우리가 용상빵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앞에 나온 향상과는 다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을 서양에서는 뭐라 그러는가요? 서양에서는 마귀라 그럽니다. 마귀. 마귀라 그래요. 용은 아주 악마의 대표적인 짐승을 용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서양에서는 조물주에게 조금이라도 도전을 한다거나, 절대신 외에 다른 것이 비를 내린다거나, 구름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할수 있는 놈들을 다, 이 절대신에게 도전하는 존재라 그래서 그걸 악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양에 와서는 그렇게 비를 내리고 호풍환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인간의 도움을 준다 그래가지고 용왕이라 그러고, 그렇게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선신, 옹호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서양의 유일신과 동양의 우주 자연의 자연관과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코끼리는 가장 큰 동물로서 겁나는 게 뭐예요? 코끼리가. 코끼리 겁나는 놈이 뭐예요? 쥐야, 쥐. 잘 아네. 사수부동이란 말이 있어. 넉사자. 짐승 숫자, 안일불자, 움직일 동자, 코끼리하고, 쥐하고, 호랑이하고, 고양이 네 마리를 큰 우리 하나를 놓고 보면은 움직일 수 없어, 서로가. 코끼리는 이 크다구만 놈이 쥐를 보면서 발발발발발 떨기만 하고, 쥐는 고양이를 보면서 쥐가 고양이 있으면 도망을 못 가요. 발발 떨기만 하고, 고양이는 쥐 까진 놈은 쳐다보지도 않고, 호랑이만 보면서 발발발발 떨고 있고, 호랑이는 코끼리 보면서 경계하느라고 떨고 있고, 네 마리 다 움직이질 못한다. 그래서 사수부동이라 그러는데, 비록 쥐를 겁을 내는 거는 귓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코끼리 귓구멍이 좀 커서 귓구멍에 들어가면, 우리 귓구멍에 개미 한 마리 들어가 보면 참 애를 먹여. 아주 그거 참안 당해본 사람 몰라. 나는 귓구멍이 잘못됐는가? 그럼 개미가 두번 들어갔었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만은 짐승 중에 가장 점잖고 초식을 하고 육식을 안 해. 우리가 흔히 육식을 안 하면 힘이 없습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은 이 몸이 유지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야. 내가 증인이야. 그리고 황소가 증인이야. 황소가. 황소는 그놈 풀만 먹지. 뭐 어디 생선 한 마리 먹었단 말을 못 들었는데 고양이 이 새끼는 매 그냥 고기만 잡아먹는데도. 고양이하고 황소하고 붙여봐. 그거는 완전히 뭐 헤비급하고 무슨, 그건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용과 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거룩하고, 하나는 하늘을 자제하고 하나는 땅을 잡고 있는 그런, 거룩한 우리들을 바로 말을 하는 거요. 바로 스님네를 용상방, 용과 상이다. 망용상덕하야 기, 뭐요? 초발심자 영문에 나오죠? 또 기사좌좌하야 하는 그런 말과 꼭 같습니다. 용상이 한번 밟고 차고 올라오매 윤택한 기운이 다함이 없나니 삼승과 오승이 모두 깨치도다.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승, 보살승, 연각승이고 오승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성, 이승성, 보살성, 부정성, 외도성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한 모든 외도들까지도 깨칠 수 있다. 왜냐? 화두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요. 내 마음을 화두라고 하는 것이지, 없는 걸 갖다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설산이 비니초는, 설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쪽에 가보면은 그 설산에 아무것도 없는, 나도 5000m까지 올라가 봤는데, 5000m쯤 올라가면 이 숨이, 호흡을 할수 없어서 이 다리가 움직이지질 않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지를 않아. 설산이 비니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모든 83000 번뇌 가운데 본래면목 그 비니초라는 건 전혀 잡됨이 없으니 순수한 재호를 내나니 재호라고 하는 게 뭐요? 요즘 같으면은 아주 가장 영양가 많은 뭐 이제 그 우유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재호라고 하는 건 치즈 비슷한 거라는데 나도 모르겠어 재호가 뭔지 순수한 재호를 내나니 항상 받는도다. 우리는 늘 받고 있다는 얘기요.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성이 원통하여 일체성하고
일법이 변함하여 일체법하니 한 성품이, 한 성품이라는 게 여기에 지금 달이 있으면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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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치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한 달이지 다른 달이 없습니다. 우리도 삼나만상 나타나는 일체 천삼나 지만상이 우리 마음 비치는 그림자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넓기로 말하면 그렇게 넓은 건데 귀신이 만일 이 자리에 딱 왔다면 귀신이 왔다면 귀신은 거울에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거울에 비치질 않습니다. 통도사 축사함 어떤 분이 그 가끔 거기에는 그렇다 그러는데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이래 서서 태워줬는데 그 남자들이 심성이라는 게 이상해서 이제 직접 보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보면서 어디 가실 겁니까? 하니까 한 말도 안 하니까 자기도 몰래 백미러를 보니까 백미러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귀신이. 돌아보면 있고 백미러 보면 없고 아주 혼나가지고 한동안 택시 운전을 못했다 그래요. 네, 그런 일이 간혹 있죠. 거울에 비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귀신이요. 내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정신이라 그러고 몸 밖에 나가면 귀신일 뿐이지 귀신과 정신은 둘이 아니요. 귀신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리는 사람은 내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 자신을 안 믿는 것 꼭 같습니다. 몸 안에 있을 땐 정신이라 그러고 나가면 귀신이라 그래요. 요 얼마 전에는 킬리안이라고 하는 박사가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그 카메라를 가지고 공동묘지 가서 찍어보니까 자기 갈 길 못 간 사람들은 다 영혼 혼뿌리 찍혀 나옵니다. 성직자들을 모셔다가 천도를 하고 나니까 반 이상이 줄어들었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스님 내가 만일 공동묘지 가서 딱 앉아서 화두를 탁 참고하다 한번 와보십시오. 그 무덤 전체의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천도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의상대사가 어머니, 의상대사가 어머니도 천도가 안 됐고 누이 동생도 천도가 안 됐고 누이 동생 모시던 시녀도 천도가 안 됐고 약혼녀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들이 약혼을 시켜버렸으니까 너희가 한 맺히게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녀서 천도를 몇 번 해도 천도가 안 됐다 그래요. 결국 의상 스님이 모든 걸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 어머님과 이렇게 누이 동생이 천도가 안 되는가 하고 하루는 턱하니 앉아서 법성은 월용무이상이라 법성이란 뭐요? 우리 마음을 말할 때는 자성이라 그러고 그 마음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할 땐 법성이라 그럽니다. 그걸 불성이라고도 하죠. 꼭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법성은 월용하여 너와 내가 없는 세계가 있는데 자기도 몰래 그걸 하다가 화두에 푹 빠져 들어가서 어째서 하고 있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아주 향기가 나서 눈을 떠보니 앞에 하늘 아가씨 너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누구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 낳아준 저 어머니 아닙니까? 예? 당신은요? 스님 약혼녀였습니다. 저는 누이 동생입니다. 저는 동생 시녀였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천도를 해줘도 개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됐었는데 다 화두를 하는데 스님 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일미평등한 세계가 쫙 펼쳐져 나가는데 우리도 저런데 한번 나와봤으면 우리도 저런데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데 그 원력에 의해서 우리가 도솔천에 났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늘의 공양을 스님 평생 갖다 바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자십시오 해서 의상 스님은 뭘 받아 자시고 살았습니까? 천공 먹었습니다. 천공. 그러다가 원효 스님과 법담을 하다가 원효 스님이 중생이 아픔을 알리면 중생 먹는 걸 먹어야 중생이 아픔을 알지 어떻게 천공을 스님 혼자 받아 자십니까? 그래서 다시 이 우리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상대라고 하는 제일 큰 사찰을 종림이라 그러고 보통 저를 사라 그러고 더 작은 암자를 암이라 그러고 조금 더 작은 걸 집사를 쓰고 그 다음 이제 대라 그러는데 대 의상대를 가보면 의상스님이 살던 토굴토를 가보면 물이나 이런 게 없는 데가 많습니다. 천공을 받아 자셨기 때문에 물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게 바로 일성이 원통하여 일체성하고 한 성품이 뚜렷하게 모든 성품에 통하고 한 법이 들어와여 모든 법을 포함하나니 그러면 스님네 한번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자기죠? 예, 나는 사람, 이건 쇠. 그러는데
우리 눈으로는 벌써 이건 시계, 이건 나무, 이건 도자기, 이건 쇠 벌써 다섯 가지로 분별이 됐는데 전자가 보이는 망원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이건 소립자로 보이고 이것도 소립자로 보이고 이것도 소립자, 이것도 소립자, 이것도 소립자 전체가 소립자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차별 경계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뜨여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한 티끌 안에 세계가 다 있습니다. 우주 안에 그것도 한 티끌과 꽃 같고 바로 일미진중함시방이요 일체진중여겨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달이 모든 물에 두루두루 나타나고 모든 물이 달을 한 달이 포섭하도다. 여태까지 한 얘기고 모든 부처님이 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어오고 스님들은 허공성 중에 살고 있습니까? 허공 바깥에 살고 있습니까? 허공에서 공기를 주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면 그 공기는 저 나무가 없으면 공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무. 안 나옵니다. 스님 내가 이 나중에 만일 기회가 닿거들란 히말라야 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5000m쯤 넘어서면은 우린 걷지를 못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선원장 스님들이 달라이라마 스님 초청으로 갔다가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얘기를 다 끝나고 나서 설산을 올라간다고 스님 내가 단순합니다. 좀 단순해. 야 우리 저 설산 가자. 응 가자. 검은고무 신신고 간 거예요. 가다가 4000m 넘어가니까 숨을 쉬어져요 못 쉬어요? 못 쉰 거예요. 그러다 정말로 비몽사몽 나는 의지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좋은 경험했어요. 그 발작이 안 움직이죠. 근데 한 스님이 푹 쓰러지면서 뭐라고 했게요? 저 새끼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 새끼. 그래가지고 그 스님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전화해서 아 그 새끼가 가자 그래지 그랬죠. 그러니까 에이 도인도 귓구멍에 그런 말라 잘 놔두나? 내가 평생 놔둘 거예요. 내가 그랬지. 응? 에, 모든 부처님이 법신이 그러면 그 공기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듯이 우리는 불성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성을 화두라 그러는데 그래도 믿음이 안 간다면 그거는 참 그 이상한 일이요.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어오고 성품에 들어오고 하는 것도 이게 말을 하려니까 이런 것이지 사실상은 내 성품 그 자체고 내 성품이 다시 열애와 합치도다. 꽃 같은 말이죠. 일지구족 일체제하니 이 따지자는 응? 그 한 자리 여기는 지위라 그랬는데 응? 자기 한 세계에 모든 세계가 구족하니 비세기요 비심이요 비행업이로다. 마주스님이 하신 말씀이죠. 부처도 아니오 물건도 아니오 마음도 아니니 이 어떠한 물건인가? 응? 이 어떠한 물건인가? 아까 어떠한 스님이 응? 오셔가지고 생사가 없다 그러는데 응? 과연 생사 없는 도리가 어떤 건가? 그 스님은 거짓으로 묻는 스님이 아니었어. 나도 애끼는 마음에 소리를 질러줬는데 정말로 궁금한 사람은 와서 묻는 거 보면 딱 나타나. 그 스님은 정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오래 나무라고 나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부터 먼저 질렀지. 그게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옛날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스승들이 얼마나 제자를 아꼈느냐 하면 어떤 스님께서 은사스님이 산삼을 하나 구해왔어. 산삼. 산삼을 구해다가 상자를 앞에 놓고 응? 이 산삼은 말이요 먹으면 막 힘이 나가지고 이거 도통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응? 내가 이거 먹고 완전히 도통할 거야 이거. 응? 너 이거 잘 지키고 있어? 너 잘 지켜? 그러면서 화장실 갔다 이 말이요. 이 양반은 화장실을 가놓고는 상자가 그걸 먹어주기를 기다린 거예요. 바깥에서. 보니까 상자는 아무리 은사스님까지만 이걸 내가 먹고 한번 해봐 말하다가 결국 입에 넣고 그냥 씹어 먹어버렸어. 딱 들어오더니 너 산삼 어디 갔냐? 스님 저 먹었습니다. 너 이리 와. 나는 이걸 먹고 내가 도통해보려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못하면 너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너라도. 스님 내 어떻게 믿으시는지는 몰라도 내가 해놓은 공부 반을 딱 떨어져가지고 도인 나온다면 나 딱 내줍니다. 다시 범부로 돌아갑니다. 이제 스님이 기둥이 있는데 힘으로는 못 당하니까 상자를 딱 묶어놓고 휘싸대기를 올리면서 야 산삼 내놔. 안 그러면 돌을 통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 대신 휘싸대기면서 산삼감 내놔. 처음 며칠은 꽁꽁 묶여놓으니까 은사가 너 산삼 먹었으면 이리 와서 묶어놓으니까 풀르진 못하고 밥 딱 갖다 먹여주고 대수변 받아주고 나중에 일주일쯤 돼가니까 그 받쳤던 열이 분심으로 된 거예요. 분심으로. 어째서 잠이 안 왔다 그래요.
스무 사흘 만에인가 소리 지르면서 이 끈 안 푸느냐고, 이 끈 풀라고. 은사는 상자가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딱 장사 믿고 와서 절하면서, 스님 나는 도를 모릅니다. 저하고 같이 어느 도인 스님 찾아갑시다. 물론 예를 쓰지 않았겠지. 야, 응? 너 나는 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하고 어느 스님 좀 찾아갈래? 아, 가자고. 가자고. 불러줘서 가보니까 깨쳤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선지식 없다 없다 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조실 방장스님 같은 분이나 여조실 진제조실 스님 같은 분, 송담스님 같은 어른들, 우리나라엔 단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가니까 안 만나주더라고? 안 만나주더라고? 만날 수 있도록 했느냐 이 말이요.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갔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한 100번쯤 찾아가 봤느냐 이 말이요. 10번도 안 찾아가요. 10번도. 가니까 안 만나주더라. 왜 거기 가서 부전 한 철 못 봐요? 왜? 왜 거기 가서 원조 한 철을 못 보냐 이 말이요. 정말로 스승을 모시고 싶다면은. 그것이 바로 비색, 비심, 비행업이요. 76. 손가락 응? 탄지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미륵불리 전문수동자의 옛날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손 한번 탁 치는데 요거를 이 속인들이 가끔 갖다 써먹어. 이거 탁 치는 놈들 있지, 속가의 조폭들. 조폭들 그러잖아. 딱 치는 거. 그거 이 여기서 뒷배우다가 말이오. 응? 우리 불교 문자가 참 많아.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한라산을, 한라산이라는 데 본래 나한산이었어. 나한산을 뒤집어 버렸거든. 서울의 미아리국에 아미타불라는 아밀이었어. 그걸 미아리로 돌렸어. 그 배불 승유 정책을 쓸 때 그거 다 생겼던 그런 일들이라. 응? 이거 탄지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때 천하가 움직인다는 이런 뜻이오. 손가락 퉁기는 사이에 8만 법문이 원만 이루고 찰나의 삼아성지급을 없애버리도다. 오늘 아침 임재스님 법문 들었죠? 완전히 졸탁동시라. 깨치기 직전에는 대우스님 한마디에 찰나의 삼아성지급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임재록을 보면 마치 그분은 그냥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법수와 언구는 모든 법수와 우리 수리가 있습니다. 수리. 그러한 모든 수와 언구, 모든 글이나 이런 것들은 수리도 아니오 언구도 아니며 그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요. 나이 여오 신령과 하교섭과 내 신령한 깨침과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삼라만상 모든 법수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건을 내가 나를 깨달아서 거울을 닦아버리며 한 물건도 없구나. 늘 부정과 긍정, 긍정과 부정을 하면서 우리 본래 면목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스님,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건 한마디에 깨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거는 도무지당체 그러한 세계는 회방할래야 회방할 수도 없고 더 높일래야 높일 수 없으니 마치 허공에 침을 뱉어도 뱉을 수가 없고 허공에 먹물을 묻혀도 묻힐 수가 없으니 본체가 허공과 같아서 우리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화두 한 생각 간절을 할 때 한계가 없구나. 가가 없다 이 말이오. 당처를 떠나지 않고 본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항상 탐연하고 공정영지하나니 찾은 즉, 찾은 즉, 멱 즉, 지군, 불가견. 이거 무슨 말씀이오? 이거 무슨 말이오? 찾은 즉 그대를 아나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견성이라 그러죠. 견성. 그죠? 견성이라면 뭔가 볼 게 있다는 얘기 아니오? 그죠?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데 뭘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견자는요, 나타날 현자입니다. 우리 성품이 통로하게 나타나서 내가 화두가 되어버리면 내가 따로 볼 것 없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를 견성이라 그래요. 볼 게 따로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화두가 되고 화두가 내가 되어버리면 보고 봄 없이 견견성이 되면 그냥 모든 게 나타나서 볼래야 보지 안 볼 수 없고 안 볼래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찾은 수 그대로를 바로 알기는 보긴 보나 볼 수는 없도다 이 말이요. 이 일구에 다 깨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나니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을 뿐이로다. 이게 음악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응? 이게 반복하는 거라. 묵시의 설설 침묵이요. 응? 그 전에 어떤 스님이 그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 말도 안 하고. 아,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도 아, 말도 안 하니까. 하도 졸라가니까 고요하고 고요하라. 적적하라. 응?
화두를 적적하면은 그냥 되는 건데, 아이 스님 귀머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적적 더 크게 쓰거든. 아이 스님 한 말씀 해달라니까요. 적적 더 크게 쓰거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라는 얘기야. 애쓰지 않은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헛애를 쓰는 사람에게만 참 애가 돌아오지, 오늘 그냥 놔버린 사람은 내일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축구나 이런 야구 같은 건 지고 나면은 패자 부활전이라 진 사람들끼리 해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어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겁의 오늘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잘못 산 것은 영원히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종취를 아느냐고 묻는다면은 마하반야의 힘이라고 대답해 주어라. 마하라는 게 뭐예요? 마하. 근데 요즘 마하라는 말을 말이야 영어에서 빌려다 써. 마하 2.0, 뭐 마하 2.5, 뭐 소리. 저 스님네 선방에 앉았다가 비행기 지나가다 꽝 하는 소리 들었죠? 집안이 울리죠? 그건 무슨 소리요? 소리 음속, 우리 소리 한계를 넘어설, 그 경계선 넘어설 땐 그렇게 터집니다. 터져. 우리가 이 물이 0도 이하로 되면 이게 꽁꽁 얼음이 되죠? 그런데 몇천도 이상 끓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갑자기 끓으면은 얼음이 됩니다. 얼음이. 아, 왜 요즘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얼음으로는 드라이 아이스. 0도 이하로 되면 이게 꽁꽁 얼음이 되죠. 그런데 몇천도 이상 끓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갑자기 끓으면은 얼음이 됩니다. 얼음이. 아, 왜 요즘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얼음으로는 드라이 아이스. 옛날 영현 스님이 부석사 주지를 하면서 요만큼 손 콩방울만한 드라이 아이스를 그냥 가지면 손이 타니까 장갑을 떡 찍고는 내가 돌을 뭐 어떻게 하고 당신이 뭐 이리이리해서 이 기도를 성취하려면 다갯물이 끓을 것이오 하면서 살짝 이 드라이 아이스를 딱 놔놓고 기도하다 보면 다갯물이 끓어 안 끓어? 아, 그건 누구나 다 끓지. 그래가지고 사기친 놈이 있었어. 그러다 속가에 갔어. 스님, 내 여기서 한마디만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진도가 충분할 거니까. 나하고 같이 스님 생활을 하다가 퇴속한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나를 가끔 만나면, 스님, 공부 못하더라도 상자들 속가로 못 가게 하십시오. 저녁에 문종성본회단 지회장보리 생하면서 종소리를 당당 들어가면 저기에야 저거 신선들이 사는 데지 내가 과연 저기에 살았던가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느냐면 하는 족조가 안 돼가지고 과거 전생에 스님이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원을 세웠던 사람이 속가에 가면 하는 족조 안 될 건 뻔한 거 아니요? 지금 지렁이 잡아다가 낚싯바늘 팔아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지랄병 된다는 소리야 그게. 그 양반 그래도 다른 말은 몰라도 내가 다음 생에 절에 스님이 돼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부처님께 예불 모실 수 있는 거기에서는 정말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스님이 한 번 된다는 것은 삼생복 가지고는 어려워. 그건 아까 어제도 얘기를 했으니까. 누가 나에게 무슨 종치를 아느냐고 묻는다면 마하바냐. 바냐라는 게 저 산스크리스토로 뭐요? 바냐라는 게. 바라, 바란데, 바라, 바라, 마하, 바냐, 바라, 밀 할 때, 바라라는 게 무슨 뜻이죠? 바라. 그릇이란 뜻인데, 이 그릇이란 뜻인데, 바라 이 깨냐라 하면, 바라 이라는 건 뭐요? 그릇이 깨져버려서 저거는 모가지가 끊어져버린 놈이다 하고, 바라 밀 하면, 그릇이 완성됐다는 뜻이고, 바라라는 건 그릇이고, 밀이라는 건 완성, 이라는 것은 깨짐. 그러니까 바라 이 죄, 마하, 바냐, 그러게 되면, 여기서 볼 때는 완성된 바냐. 이 크다고 하는 건 마하라는 건 크고 작고 하는 걸 뛰어넘은 우리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지혜의 힘, 즉 바로 본래 면목, 조계에서 내려온 대대로 내려온 그 힘이라고 대답을 해 주어라.